안녕하세요. 저는 이공학번 법학과 N시티즌 공세연이라고 합니다. 우와! 일단 제가 오늘 소개할 제 최애 멤버는요, 바로 NCT의 메인 래퍼 마크입니다. 예! 와우! 마크는 본명이 이민형으로 1999년생 8월 2일 생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마크는요, 캐나다 사람이랍니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어요. 왜 멋있죠? 한국어, 영어 완벽해요. 아, 제일 중요한 거. 이건 정말 놓칠 수 없다. 저랑 MBTI가 똑같아요, 무려. 인프제. 이건 정말 포기할 수 없어요. 인프제. 그리고 혈액형도 똑같답니다. A형. 잠시만. 일단은 제가 마크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이기국어 하는 것도 되게 멋있지만 자기 일에 있어서는 매사에 진지하게 임하고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고 바쁜 스케줄 와중에도 왜냐면 우리 마크가 NCT에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슈퍼엔까지 활동하고 있거든요. 진짜 애가 너무 지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데 항상 열심히 하고 뮤비에서도 완벽하고 진짜 랩까지 완벽한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마크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리액션도 되게 착해요. 진짜 이거는 착한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리액션을 지닌 사람이 바로 우리 마크, 이민영입니다.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일단 동그란 눈. 눈이 되게 진짜 동그랗죠. 아기 치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애옹이라고 별명이.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볼에 점이 있어요. 여러분, 볼에 점은 진짜 이거는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진짜 너무 매력있고 그 매력있는 점 저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셋째. 근데 솔직히 채라면 모든 사진들이 다 만족스러울 거 아닙니까? 저는 채짤은 선정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활동했던 90s Love 11월에 활동했던 사진을 제가 직접 인화해서 갖고 왔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이 사진이 채짤로 일단 하겠습니다. 채 노래. 저는 사실 NCT에 마크 소속했던 것 중에서 드림 멤버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너무 귀엽고 그 10대들만의 가질 수 있는 그런 청량함이 딱 드림이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바로 이 앨범이 제 최애 곡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 제가 위영도 되게 좋아했고 또 라라러브도 되게 좋아했고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되게 좋아합니다. 이 앨범이 되게 좋은 이유가 제가 고3 때 학교 다니면서 매우 힘들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앨범이 저희 최애 곡들이 담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마크는 수박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해외 팬들이 공항에서 마크를 위해서 수박을 사들고 올 정도로 수박을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마크 수박 한 평생 먹을 수 있도록 수박 농사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너무 설레는데요. 이거 진짜 제가 엄청 바랬던 일이고 아마 모든 NCT즌들이 원하던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칠드림이 컴백합니다. 4월에 컴백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이거를 더 행복해하는 이유가 마크가 이제 20살을 넘으면서 그
드림에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드림에서 안 나오는지 알았는데 이번에 마크가 낀 7명의 우리 애들이 완전체를 컴백을 하게 된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거 무려 최근 뉴스라서 진짜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진짜 바로 알려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습니다. 4월 컴백 예정! 제일 중요한 과정. 이건 정말 놓칠 수가 없죠. 바로 우리 마크 인스타그램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인스타 감성도 멋있고 정말 사랑둥이인 인스타그램으로 도배가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멤버들도 진짜 우리 마크에 대한 사랑이 엄청 묻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얼른 빨리 여기 팔로잉 하십시오. 제가 마크를 고 중3 때부터 좋아했는데 진짜 너무 사랑스럽고요. 저는 무려 생일날 전시회까지 다녀온 사람으로서 우리 마크에 대한 애정이 엄청납니다. 여러분도 마크에 대한 매력에 빠져보시고 4월에 컴백하는 우리 드림이들 노래 잘 들어주세요.